약간 힘들 수도 있어요. 좀 더 센 강도를 원하시는 사람들은
추가적으로 이런 밴드를 걸어서 훈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밴드는 이렇게 세 개가 한 묶음으로 되어 있고요. 한쪽에는 카리비너로 되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이렇게 두꺼운 스트랩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스트랩에는 버클이 있어서 이제 고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 케이블 머신, 그리고 계단 난간이라든지 내가 달고 싶은 곳에 매서 쫙 조여주면은 고정이 확실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쪽에 내가 하고 싶은 운동기구를 걸어서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밴드가 터질까봐 커버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저는 운동기구가 지금 처음 하는 걸 아무것도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여기 같이 판매되고 있는 고무 기본 핸들을 같이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플라스틱의 일반 핸들과는 조금 다르게 약간의 신축성이 있어요. 그래서 중량이 들어가면서 손 안에서 이렇게 감기는 느낌과 그립감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더 이상 뭐가 굳거나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 코스트가 올라가기 때문에 꼭 필요한 그런 기능들만 집중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어떤 그런 효과를 내는 부가 장비가 아닌 메인 훈련 기구로서 밴드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렸고요. 체육관에 이렇게 걸어 놓으면은 회원들도 와서 많이 사용해서 이거 좋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만 하다. 모두가 훨씬 세지는 그날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강해지세요. 다치지 말고요. 안녕.